지난해 우리 경제는 어느 해보다 힘든 한 해를 보냈는데요. 올해도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불확실성이 경제 회생을 좌우하는 최대 요인으로 작용할 걸로 예상됩니다. 새해 한국 경제 전망, 박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해 올한해 경제도 코로나19 불확실성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난해 마이너스 역성장을 딛고 올해는 회복세로 전환될 것이라는 기대가 우세합니다. 지난해 중국을 제외한 세계 거의 모든 국가의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보일 정도로 국내외 경기가 워낙 바닥을 쳤기 때문입니다. 확실한 경제 반등의 모멘텀 마련에 최우선 역점을 두고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견지해 나갈 것입니다. 확장재정 기조는 상반기 역대 최고 수준인 63%를 조기 집행하고 금융도 완화적 기조화에 정책금융 495조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회복 기대와 전망은 가장 먼저 재정 중심 내수 활성화에서 찾고 있습니다. 당장 연초부터 사실상 추경 예산에 준하는 9조 3천억 원의 재정이 투입됩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오는 11일부터 설 연휴 이전인 다음 달 2월 10일까지 한 달간 집중됩니다. 물론 소상공인 등 코로나19 3차 확산 등으로 직접 피해를 입고 있는 580만 명이 지원 대상입니다. 그래서 1월 5일 첫 국무회의 때 예비비 지원 조치를 위한 예비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워킹데이 며칠을 동안 집중적으로 기금 운용 계획도 변경 절차를 밟아서 1월 11일부터 오늘 발표해드린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정부는 아주 신속하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확장 재정과 함께 무엇보다 민간 부분의 투자 회복세가 가장 중요하다는 진단입니다. 우선 다음 달 국내 처음으로 보급되는 백신의 보급 속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 집단 면역 형성과 함께 내수와 수출 회복 역시 그 속도가 관건이라는 분석입니다. 네, 내년에도 뭐 한국 경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전히 존재하긴 하겠지만은 아무래도 뭐 민간 쪽에 내성이 좀 있고요. 그리고 올해가 너무 나빴기 때문에 2021년은 올해보다는 경제가 개선되는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올해 한국 경제는 V자형 반등보다는 완만한 성장세가 유력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BBS 뉴스 박관우입니다.